우회파를 두 번째 우승을 하고 나서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, 없을 것 같다.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여기서 지도자를 할까?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? 근데 제가 나올 때 팬들한테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. 앞으로 가서 좋은 축구 기술을 배워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. 그때 했던 내 인터뷰 생각이 다시 나를 꽉 잡으면서 그동안에 안고 있던 한국 축구의 그 어려운 숙제를 하나 풀었어요. 그게 뭐냐면 어려서 아이들이 공에 대한 감각을 얻는 것은 성인이 돼서 훈련으로 만들 수 없는 거다.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서 공을 가지고 놀았을 때만 그런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거다. 그동안에 안고 있던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니 내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저한테 코치 자리를 주는데도 우리 가족들이 다 남기를 원하는데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죠.